방금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갔다고 우체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. 제가 설 연휴 전부터 엄청 기다린 택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곤충 전문 유튜버 치키치키입니다. 오늘 받은 택배에는 한국 홍가슴개미 소형군체가 들어 있습니다. 제가 상자를 개봉해 보겠습니다. 얼마 전 학습용 관찰 도구 엔트비를 이용해 개미들이 굴파는 모습, 슈퍼미럼을 사냥하는 모습, 그리고 먹이를 교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미 군체를 사육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개미를 잘 아시는 분을 통해 사육 도구와 소형 개미 군체를 입양했습니다. 제가 이 택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오늘 조기 퇴근해서 계속 택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상자를 열어보니 뽁뽁이로 방탄 포장이 되어 있네요. 첫 번째 뽁뽁이를 벗겨보니 플라스틱 상자와 조그만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뽁뽁이에는 먹이가 든 플라스틱 통 4개와 긴 플라스틱 막대가 들어 있고 막대 중한 곳에는 개미들이 들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니 인공 개미집의 몸통이 들어 있고 그 안쪽에 동그란 통두 개가 또 들어 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작습니다. 두 번째 주머니에는 개미들이 상태가 조금 이상해요. 개미들이 다 죽었어요. 개미들이 다 죽었는데 아무래도 익사를 해서 죽은 것 같아요. 통 한쪽에 들어있는 습도 조절용 물이 빠져나와 개미들이 죽은 것 같아요. 사육 도구는 모두 알맞게 왔는데 개미들이 안타깝네요. 지금 다 죽었어요. 자세히 살펴보니까 개미들뿐만 아니라 여왕개미가 낳은 것으로 보이는 애벌레도 모두 죽은 것 같아요. 개미들이 죽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. 지금 개미 군체를 사육할 관찰용 개미집을 조립하고 있습니다. 분양해주신 분께서 새로운 한국 홍가슴개미 소형 군체를 보내주셨고, 이번에는 잘 받았습니다. 기다리는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. 개미가 활동한 공간인 4개의 긴 막대를 네모난 통에 연결하면 되는데요. 연결 전에 긴 막대 뒷부분에 수분 공급용 물을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연결하면 됩니다. 개미들이 어리둥절해서 갈팡질팡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, 정말 여왕개미와 일개미 모두 귀염귀염합니다. 마지막으로 앞쪽에 여왕개미가 머무르면서 알을 낳을 공간을 연결하면 관찰용 개미집 만들기가 끝입니다.
사육을 시작하고 5일이 경과하니 개미 군체가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. 사슴벌레 같은 딱정벌레류만 사육하다 개미 사육을 시작하니 정말 색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개미는 사육이 아니라 관찰하는 곤충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직은 개미 사육하는 실력과 지식, 또 유튜브 영상을 찍고 만드는 수준 모두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해서 개미 군체가 커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만든 개미 군체 사육 영상에 소소한 재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